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공작소 시아이씨입니다. 고프로 하면은 이제 액션캠의 대명사가 된 거는 다 아시죠? 원래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일반인 누구나도 이제 다 아는 브랜드가 되었고 더불어 일상의 카메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쇼티와 같은 액세서리이고요. 최근에 선보인 볼타와 같은 액세서리입니다. 저는 이제 쇼티를 좀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게 3웨이 2.0이라는 모델이에요. 액세서리 중에. 네. 요 모델인데요. 요 굉장히 좋은 점이 보레드처럼 이렇게 앞에를 열면은 자유롭게 이제 회전을 해서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것도 미니 삼각대 역할도 하고 이렇게 늘리면은 네, 길어지죠. 셀카봉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는데 최근에 이제 볼타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사실 고프로는 액세서리가 없으면 활용도가 절반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디어틱한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크리에이터 에디션이라는 거 그런 것까지 좀 나와서 그동안의 모듈형 액세서리들을 종합 구성한 그런 느낌의 올인원 킷 같습니다. 우선 이 볼타를 볼게요. 자, 볼타 지금 볼타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볼타는 이제 다기능 올인원 삼각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빼서 미니 삼각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촬영 그립 역할을 하죠. 다시 돌리면은 네, 이렇게 촬영 그림 역할을 해서 그 촬영할 수가 있는 그러고요. 그리고 외장 배터리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리모컨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 4900mAh 정도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5.3K로 이제 촬영을 해도 4시간, 그러니까 일반 촬영보다는 3시간 정도 더 오래 가고요. 해상도를 낮추면 더 오래 촬영되겠죠. 자, 여기는 이게 저도 처음에 이 C타입으로 이게 그립이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볼타랑 연결을 해서 유선 리모컨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무선이에요. 그리고 C타입 단자로 여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충전이 여기겠죠? 예, 여기가 이렇게 C타입 단자로 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선 촬영 그립은 리모컨은 무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도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30m까지 스펙상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되죠. 그리고 한손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케이지 같이 생긴 요게 있어요. 요거는 미디어 팩이라는 거예요. 요거 잠깐 빼볼게요. 요거는 미디어 모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빼서 고프로가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윈드실드를 껴놨는데요. 네, 지향성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더 좋은 점은 뒤쪽에 HDMI 단자랑 3.5파이 마이크 단자가 여기 있다는 점. 요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위쪽이랑 옆에는 이제 콜드슈라고 부르죠. 예, 요렇게 콜드슈가 있어서 다양한 액세서리, 호환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제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모듈, LED 모듈 같은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5 단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외부 마이크, 이런 마이크를 여기 핫슈, 콜드슈가 딱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케이블을 3.5 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고 바로 3.5 파이 여기죠? 예,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사용하면 무선으로 무선 마이크를 바로 고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콜드슈가 붙어 있어서 연결이 굉장히 좀 뭐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이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무선 마이크를 고프로는 사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액세서리 같아요. 특히나 요거 미디어 모듈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고프로의 외장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HDMI 단자가 있다는 건 라이브로도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라면은 이게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정 부분이 여기 본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고프로 본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빠지질 않습니다. 고프로가. 빼려면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 고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빼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접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버를 제거하고 연결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아무 연결 부위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고프로 본체에 연결을 그대로 마운트를 사용합니다. 아마 튼튼하게 하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 같은데, 메모리를 좀 빼거나 메모리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된 액세서리가 좀 더 나왔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명 모듈이에요. 조명 모듈인데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죠? 이게 굉장히 작아서 이게 제 역할을 할까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작은데 내장 배터리로 운영이 되고, 여기 커버를 이렇게 열면은 네, 여기 C타입 단자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C타입 단자가 여기 있어갖고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장 배터리가 있는 거고요. 1단계랑 굉장히 밝죠?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이렇게 3단계까지 되고요. 네 번째를 누르면 뭐 이렇게 비상 구조용 모드 같은 이렇게 스트로보 기능처럼 이렇게 깜빡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 기능이 있다는데, 부스터 기능을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눌러도 똑같아요.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죠. 네, 그래갖고 그랬는데 여기서 두 번을 누르시면 하나, 둘, 이게 부스터 모드가 됩니다. 굉장히 밝죠? 네. 눈이 너무 부셔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작은데도 굉장히 좋고, 1단계만 돼도 가까운 거리에 셀카를 찍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고요. 여기 디퓨저가 있습니다. 소프트하게 바꿔주는. 그래, 이걸 끼면은 빛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좀 자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둠에 좀 취약한 고프로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필수템이 될 것 같고, 뭐 하슈오 단자라서 일반 카메라에도 부착이 될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귀여워서 굉장히 좋아요. 귀여워서 좋은데 문제는 이 디퓨저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수납하거나 이동할 때 종종 빠지기도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가 합쳐져서 크리에이터 에디션이 되었는데요. 고프로를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고프로만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 주 카메라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또 외부 액세서리, 저처럼 외부 마이크, 뭐 여기 있죠? 예, 샷건 마이크, 별도의 샷건 마이크를 장착하셔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무선 마이크 장착하셔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라이브로 하실 때 뭐 HDMI 연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다른 고프로 액세서리들도 종종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CCI 영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